예, 안녕하세요.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이제 강의를 하시다가 마지막 테이크홈 메시지 때, 마지막 정리 때 쓸만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글씨 쓰기 이런 건데 한번 실제 보시죠. 아이고. 자, 오늘의 강의를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의 강의를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꼭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먼저 이것을 요약하면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이 손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뭔가, 이게 뭔가 하고 집중하겠죠. 이게 집중을 받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보셨듯이 이건 애니메이션 좀 빨리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딜레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안 좋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약간 다른 그림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약간 흐릿한 그림. 네, 지금 어쨌든 사진이라서 조금 이런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그 내용보다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여기를 보면요. 이렇게 보면 되네요. 이것은 상자는 애니메이션에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나가는 닭가내기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도 역시 닭가내기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그림, 손 그림을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2010에 보면 배경 제거가 있습니다. 2007로 갖고 오면 배경 제거된 상태로 그대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런 이동 애니메이션 중에서 디디디디디 이거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세히 뭐 이것 이 글자대로 쓸 필요는 없죠. 빨리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찍찍찍찍찍찍찍 하는 이 애니메이션, 지그재그 애니메이션을 이동을 넣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상자가 나타나고 글씨가 나타난 것 동시에 이 지그재그 애니메이션 들어가겠죠. 이 지그재그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서 글씨가 같이 나올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그재그 애니메이션은 조금 봐서 이 글씨 길이에 따라서 조금 이거를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글씨가 이만큼 긴데 손이 여기까지 만나서는 좀 이상하니까요. 그 정도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양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그 손을 대신에 다른 그림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뭐 이제 연필만 그려도 되겠죠. 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뭐 없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대신에 잘 보시면 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와 있죠. 보통 경우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넣게 되면 애니메이션 시작점이 이 손의 중심점과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손이 보이지 않다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맞는 다음에 이동선을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동선이 손의 이제 펜 끝이 여기 가야 되는데 이동선의 중심이 이제 그림의 중심이다 보니까 약간 높이 조절을 해서 시행착오를 조금 거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 뒀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는 얻으신 다음에 응용해서 하시기로 하시고 필요하시면 애니메이션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글씨만 바꾸면 되죠. 글씨나 뭐지? 상자의 색깔만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그대로 두신 대로요. 예, 이상입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